저기 콩쿠르에서 내가 대상 받았을 때그 저기 왈다부시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저를 꼭꼭 불렀거든요. 총재께서. 근데 이제 그 콩쿠르 끝나고 나서 1~2달 있다가 YWC에 가서 노래 좀 하라고. 그래서 이제 가서 했어요. 그때가 이제 졸업한 지뭐 지금 한 2달쯤 됐을 때예요. 그런데 이제 노래를 했더니 이분이 미세스 로렌즈 락펠라 재단 알잖아요. 뉴욕에 있는 거. 네, YWCA에 2박 3일로 왔다가 이제 그 회의 중에 저희가 노래를 한 거예요. 그랬더니 아, 쟤 너무 좋은데 내가 한번 보고 싶으네. 그렇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오케이 쟤좀 공항에 좀 데려나오라고. 그래갖고 그 총무께서 나를 데리고 공항으로 나가서 미세스 로렌스 락펠러를 봤더니 이렇게 내다보면서 네 노래 참 좋았다고 자기 감동받았다고 너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. 그래서 네, 그리고 우리 알라딘의 마술 램프 앞에 서 있는 너의 느낌으로 그런 네네네네 거지. 네네 이러면서 소원이 이거 뭐라 아나나 주니어대 가서 공부하고 싶다 그랬더니 오케이 내가 그거 다 해서 보낼 테니까 걱정 말라고 약속한다고. 됐지 그거 다예요. 그래갖고서는 그게 3월달 초에 노래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수속하는 게 1년 2년 걸릴 때예요. 그때는 굉장히 오래 걸릴 때예요. 미국 가기 전에요. 근데 6월달에 대사관에서 오라고 그래서 대사관에 갔어요. 그랬더니 미국에서 다 만들어가지고는요. 줄리아드 들어갈 거며 다 해갖고 네가 6월에 오라는 거예요. 왜냐면 줄리아드는 9월부터잖아요. 9월부터 그렇죠. 들어가야 되는데 그 덴버에서 저기 아스펜 콜로라도에서 저기 썸머 스쿨 하는 거 있잖아요. 그건 국제적으로 다 하잖아요. 그거를 줄리아드에서 그거 이제 한 반은 다 하거든요. 그 저를 그쪽으로 아스펜으로 보내는 거예요. 콜로라도 아스펜으로. 그래갖고 2달 동안 썸머 하는데 거기서 줄리아드 선생님 한상한 씨를 만난 거예요. 그러니까는 벌써 미지 선생님을 다 만나야 선생님도 다 되는데 매치를 다 했고. 매치 다 해놨어요. 그래서 자기네들이요. 아, 그러니까 지금 아마 학생들, 지금 아마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게스트 성악가님들께서도 어떻게 그런 꿈 같은 일이 있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신데렐라죠. 신데렐라의 유리구두 같은 일이죠. 아니 그 장학금을 어디까지 규모를 받으셨는지 궁금해요. 그러니까 아, 생활비도 생활, 받으시고. 물론요. 생활비 뭐 다요. 입학 서류도 거기서 다 아, 해주고, 다, 그거 선생님도 다요. 해주고, 아유, 몸만 그, 가시면 몸만 됩니다. 저는, 비자나 이런 문제도 다 아유, 해결해주고. 다 했어요. 그러니까 타이밍이 항상 그런 타이밍이 왔어요. 사실은요. 그게 뭐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. 그래서 그저 열심히 학생 때에 그저 할거 없고 돈 없고 그러니까 노래만 그냥 학교에서 하니까 며칠 전에 내가 이렇게 저기 사진들을 봤더니 그 이렇게 짧은 치마 입고 원피스 입고 2학년 때 이대 강당에서 좀 모차르트 독창회 한거 사진이 나오고 그다음 그다음에는 또 그래도 김장현 선생님 드레스를 빌려주셨어. 그래서 그 빌려준 드레스 입고 그래서 킹크리지 입고 슈벨트 한게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아, 내가 참 열심히 하기는 굉장히 했구나. 기숙사에 있으면 6시에 이제 저녁을 먹고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. 그러면 그냥 음악관에 들어가서 연습실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뭐한 6시부터 저녁 10시 다를 때까지 그냥 거기서만 있었거든요. 근데 마침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김자경 선생님한테 배울 때 선생님의 제자가 너무 많으셔가지고요. 이렇게 일일이 다 관여하기가 힘들어 하셨어요. 그래서 제가, 내가 좀, 레퍼토리도 좀 많이 해야 되겠다.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모차르트 가곡만 20곡을 공부를 해가지고 독창회를 했고요. 또 학생 3학년, 시절에 학생 시절에요. 네. 그러니까 모차르트 일반대학교 강당에서요. 네. 그리고 3학년 때는 또 슈벨트 곡만 16곡
곡을 공부해가지고 했고.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마 혼자서 이렇게 노래하는 시간이 제 생활에서 거의 3분의 2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